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다. 인허가를 취득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선도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업종이 뭐예요? 금융회사인 거예요? 아니면 안랩 같은 보안회사인 거예요? 금융업체들이 한 절반이니까요. 빅테크나 핀테크, 정확하게 말하면 테크 업체, 그쪽 업체.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쩐이야기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3프로TV를 통해서 간간이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사석에서도 김프로님이나 이프로님 등에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사담을 나누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3프로TV의 많은 애청자들하고 그 부분도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주셔서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많은 분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내용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PD님들께서 쩔레동화가 어떨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테마로 잡았던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데이터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화두로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 어느샌가부터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세기의 위대한 기업들하고요, 21세기의 위대한 기업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가름말을 타는 경우도 있는데요. 21세기 전 세계의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는 기업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21세기에 들어서는 전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실제 한번 볼까요? 우리 전 세계에서 요즘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구글,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 때문에 우리에게 과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B2B 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청구하긴 하지만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칭송받으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큰 성장을 구가했던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도 이들 회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그 어느 것도 유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들 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 중에 한 답변의 일축이 우리는 데이터 산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들 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편하게 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남기는 여러 행적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거기서 돈을 벌겠다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런 모델을 구축하고 지향하는 회사들이 방금 제가 나열해드린 일련의 회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든지 좀 관심이 있으셔야 끝까지 청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 화두로 대표적인 데이터 기업으로 칭송받는 회사 중에 사실 우리나라가 그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회사 하나가 있는데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목은 페이스북 원래 우리 거였는데 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연배가 저와 비슷한 분들은 과거 페이스북이 이렇게 대두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SNS 계정인 싸이월드를 많이 사용해 보셨던 추억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제 싸이월드 계정에 도토리가 그래도 한 2-3만원 이상 남았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건 어떻게 되나 갑자기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싸이월드, 페이스북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국민 SNS 계정으로 반열에
올라섰었고요. 뿐만 아니라 싸이월드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여러 차례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싸이월드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솔직히 실패했는데, 도대체 페이스북은 어떤 점이 싸이월드보다 강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중요한 시사점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페이스북이 실패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부재했던 거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장표는요, 연도별 기업 순인데요. 198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부터 10위 기업까지의 리스트가 나와져 있는 장표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바로 우리 눈에 띄는 회사가 하나 있죠.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4위 기업까지 치솟았었죠. 페이스북은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가 구현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런 페이스북이 이렇게 전 세계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조차도 아, 저게 원래 우리 싸이월드의 자리였는데 라고 하면서 씁쓸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싸이월드는 왜 실패하고 페이스북은 왜 성공했느냐? 바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담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장표는 이 싸이월드에 대한 그 뒤의 행보에 대해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싸이월드 해외시장 재도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카피가 제목에 깔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싸이월드를 인수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가 역시 전 세계인에게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 싸이월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다시 전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 내용입니다. 그 뒷부분도요, 싸이월드를 들고 1차적으로 해외 진출해봤으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각광받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해서 그 뒤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다시 재도전을 하는 스토리들을 적어놨고요. 그 과정에서 SK컴퓨터 입장에서는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미니홈피는 자신의 공간을 통해 일상을 교류하는 것 자체가 세계 회원에게도 큰 매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싸이월드가 반드시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싸이월드는 어떤 점에서 실패를 했을까? 싸이월드와 페이스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인문학적인 담론 방식이 전혀 좀 다릅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장표의 윗부분을 보면요, 우리 한국적인 담론 문화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있고요. 바로 그 밑에는 서양의 담론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위에 한국적 담론 문화를 표현해주는 사진은 어떻습니까? 보시면 뭔가 예식장 같은데 라운드 테이블이 다 있고 그 라운드 테이블로 중심으로 이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죠. 우리가 어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거나 돌잔치라든가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려고 가보면 그 수많은 라운드 테이블 중에서 어느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리고 그 어느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담론을 나누냐가 바로 아하, 내가 그날 담론을 나누는 주요 주체들이 누구이고 누구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담론을 나누게 될 것인지를 내가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는 게 이렇게 나름대로 약식의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많은 분들이 결혼식장이나 돌잔치에 참석했었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양의 담론 문화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은 어떤 졸업식 파티 장면인데요. 우리가 007이라든가 이런 영화 장면을 보면요, 서양의 담론 문화는 그야말로 와인잔 하나 들고 그냥 임의의 공간에서 내가 서서 여러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어느 라운드 테이블에 앉고 그리고 또 다른 집단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또 다른 라운드 테이블을 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뭐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전혀 다른 사람과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서양의 담론 문화예요. 싸이월드의 개발자와 페이스북의 개발자도 본인들이 엔지니어이기에 앞서서 그 다음에 개발자에게 앞서서 한국인이자 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여러 절차와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오프라인의 절차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통적인 사진 옆에 페이스북과 옛날 우리 싸이월드의 SNS가 어떤 방식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로 비교할 수 있게끔 사진을 같이 패러럴하게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자 페이스북 사진은 옆에 우리 라운드 테이블과 똑같은 절차를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서 담론을 나누고 싶으시려면요. 제 미니홈피로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게시판이나 방명록을 통해서 글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앉은 라운드 테이블에 와야 되는 절차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자마자 조금 전까지 제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담론을 나눈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이 그대로 리스트업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마치 와인잔을 하나 들고 제가 벽 보고 서 있다가 등을 돌리자마자 그 친구들이 대화 나누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바로 튀어대는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SNS 인터페이스를 구현해낸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의 서구 국가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저런 담론이라는 걸 나누기 위해서 임의의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담론을 나누는 저런 프로세스를 선호하는데 저렇게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라운드 테이블을 설정해 놓고 나와 대화를 나누려면 이 라운드 테이블을 방문한 뒤에 대화를 나눠야 되고 다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형태로 세팅된 싸이월드를 제시해 주면 이건 뭔가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싸이월드에 대해서는 사실 해외에서 그렇게 각광받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해외 진출한 많은 기업들의 성패들을 보면 실제 그 나라의 토착 정서라든가 문화적인 기호를 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바로 SNS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했던 싸이월드도 저는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모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싸이월드의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는 그 신문기사 내용 보여드렸죠. 다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신문기사 내용 맨 뒷부분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싸이월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수하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그나마 살아남아서 서비스 중이다. 그 당시에는 그나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이 서비스가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기사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과 베트남의 담론 문화를 한번 우리가 엿보면 좋겠죠. 제가 그래서 구글링을 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트남의 담론 문화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동네 잔치인데요. 말 그대로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옹기종기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의 결혼식장인데요. 보시면 역시 우리나라의 담론 문화와 유사하죠. 무슨 얘기냐? 그나마 싸이월드가 그 당시까지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국가들의 대부분은 담론 문화의 담론의 방식이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슷해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21세기에 이런 최첨단 비즈니스를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때도 어떻게 보면 가장 토착적인 우리의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우리의 정서라든가 우리의 문화를 SNS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얼마나 많이 투영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해외 진출했었을 때도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얼마나 많이 투영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성패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싸이월드를 가지고요,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할 때도 인문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태동했던,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던 페이스북, 이제는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데이터를 놓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지금도 자사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구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등도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장 속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데이터 산업,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산업의 길이 열렸다라는 보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러한 허들들 때문에 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과 달리 미국에서는 벌써 데이터 산업이 급진전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이 데이터 3법 자체가 또 유명무실해졌을 정도로 발전이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새로 활용하는 기법 중에 프로파일러 기법들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러 기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남긴 흔적들을 전부 모아서, 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연령은 어떤 사람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가 있다면 몇 살인지까지를 다 규명하는 그런 방법들이 발달되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단순한 방식은 여러분들 아마 여러 사이트들에 가입해서 아이디를 활용하고 있었을 텐데, 그 아이디, 여러 군데 가입된 그 아이디 이름이 그때그때 다 다른 아이디를 활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대부분은 뭐 이커머스에 접속하는 아이디라든가 이메일을 쓰는 아이디라든가 투자를 했을 때 아이디, 이런 게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아이디로 쇼핑은 뭘 하고, 투자는 뭘 하고, 주로 배송은 어디 시키고, 이런 정보를 전부 모으는 거예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사람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자녀는 몇 살인지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나눠주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막아왔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실제 이런 프로파일러 기법들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됐는지를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건이 2, 3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중견 유통회사인 타깃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파일러 기법으로 모아놓은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개인들에게 그들이 필요할 법한 내용에 대한 브로셔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고3 여학생에게 임신을 막한 임산부가 봐야 될 그 카탈로그를 그 고3 여학생에게 배송을 한 그런 사건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고3 여학생의 아버지는, 아니 우리 애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애가 무슨 임신을 했다고 우리한테 이런 걸 보냈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타깃이라는 회사에게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정말 그 아버님의 따님인 고3 따님이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미국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파일러 기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들이 이렇게 가공되고 수집돼서 확인되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렇다면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라는 이런 화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산업, 이렇게 빨리 발달되고 있는 산업들을 우리나라에선 지금 어떻게 명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 제도는 어떤 식으로까지 발전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 산업들을 우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진화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지, 또는 해외 기업은 어떻게 진화 발전을 시키고 있는지를 다음번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인 김상윤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상윤 박사님은
포스코에서 제조를 베이스로 데이터를 다뤄보시는 일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에서 또 금융산업에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참 보기 드문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최전문가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분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투자라든가 아니면 전도 유망한 산업 섹터가 어디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바로 그래서 모시게 된 분이 옆에 계신 우리 김상윤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뭐 쉽게 여쭤볼게요. 뭐부터 이제 해주실 건가요? 일단 뭐 제가 좀 간단히 그래도 처음 뵙는 거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을 AI 시대,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AI 시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 또는 개인이 어떻게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느냐, 그리고 디지털 경쟁력을 갖느냐, 제조업과 금융업, IT 여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연구하고 실제로 변화 전략을 수립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더 많은 분들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지식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박 교수님이 불러주셔서 반갑게 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본인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놓으셨고 이 뒤수습을 어떻게 하시냐고 해요. 자, 네, 진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하나 짚어주고 그 다음 한번 내용을 좀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대충 뭔지는 이제 감을 잡게끔 그냥 보여드렸는데 요즘 그 데이터 앞에 빅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한물간 것 같고 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요. 네. 빅데이터는 대충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마이데이터는 뭡니까? 그 사실 빅데이터는 이미 대중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용어고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는 정도의 정말 거대한 양,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총괄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를 뽑아내는 걸 빅데이터 영역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 올해 특히 하반기에는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이슈가 될 것이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재미있는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 교수님 중국 요리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식당에 가셨어요. 짬뽕을 주로 시켜 드세요? 짜장면을 주로 시켜 드세요? 저는 짜장면. 짜장면 드세요. 네. 저도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짜장면을 시켰는지 짬뽕을 시켰는지 이게 과연 신용 정보에 해당될까요? 저는 사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역시 해안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네. 정답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개념에는 신용정보 주체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즉, 이제 상법상 상행이 해당되는 여러 다양한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짜장면 짬뽕이 좀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전기차를 구매했냐, 가솔린차를 구매했느냐, 혹은 네. 자가로 집을 살고 있느냐, 전세로 살고 있느냐, 이런 정보는 신용정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와닿으실 수가 있겠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3프로TV 때 한번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대출을 받을 때 입력하는 나의 키보드를 치는 패턴들, 뭐 탭키를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한 단편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어떤 신용등급 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모으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아까 자가에 거주하는지 월세에 사는지 개솔린차를 사는지 전기자동차를 타는지 아니면 탭키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하나 나오고 그걸로 신용등급을 매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뭐 다른 측면에 그 가능성을 매저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시사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이제 결국은 AI와 빅데이터의 시대, 초개인화의 시대, 그다음 실시간 데이터가 분석되는 시대에 마이데이터라고 함은 내가 하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총합해서 네. 신용정보 분석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에 활용하겠다 하는 관점이고요. 마이데이터 산업이 결국은 이제 금융위에서 바라보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보 주체, 즉 소비자나 개인의 동의 하에 금융 정보,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비금융 영역까지 해당되는데 유통, 에너지, 헬스케어 등에 해당될 수 있고요. 예,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끌어모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냥 빅데이터라고 하지 왜 마이데이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는 이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 교수님께서 이제 뭐 한 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네. 쳐볼게요. 근데 이제 매월 뭐 500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셨다고 쳐요. 매달 갚아나가는 거래를 하고 계실 때 이 거래의 데이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의 의지로 이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누구의 활동으로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죠. 그렇죠. 본인이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을 주문했는지 짬뽕을 주문했는지 이 거래 정보도 역시나 본인이 창작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데이터의 창작자인 본인, 즉 마이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마이 데이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데이터의 창작자의 권한을 강화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마트에 쇼핑을 가셔가지고요. 이제 멤버십 카드를 만드시죠. 멤버십 카드를 만드실 때 개인정보 동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통 다 사인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거기다 사인을 하면은 5,000원의 쿠폰을 받거나 아니면 향후에 구매 내역에 따라서 뭐 5% 적립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이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받으시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을 텐데요.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결제나 구매 데이터 이런 활동 데이터가 그 정도의 리워드를 줄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구매 정보나 다양한 소비자의 활동 내용들이 어떻게 분석에 활용되고 어떤 기업이 그걸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활용 정보는 전달받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개인 정보를 쓰게끔 허용은 했지만은 그 정보가 언제 쓰이고 어디에 쓰이고 무엇에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건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또 차원에서 개인이 내 데이터가 어디에 활용될 수 되는지 혹은 정말로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작업에 활용된다면 거기에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동안에 이 우리가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전혀 필드에서 안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그 실제로 201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네. 유럽 쪽에서 처음 이제 개념이 도입된 용어고요. 이제 그전에는 뭐 마이데이터란 자체가 이제 개인의 그 개인정보라는 어떤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적으로는 당연히 있었는데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이 산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저도 사실 저 개인정보가 누구한테 털린다든가 아니면 제 개인정보가 남용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당연히 똑같은데 그런데 저는 뭐 그래도 이 분야에 저도 뭐 전문가로서 하나 아쉬웠던 건 저도 제 개인정보가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정보들을 기업에게 허용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마이데이터 같은 형태의 초기 모양을 이미 보여준 적이 많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때 그냥 물건을 사도 되는데 굳이 로그인을 해서 살면 할인 쿠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에게 로그인을 부탁하는 이유는 그것도 결국 내 데이터를 모으려는 그 업체의 어떤 욕구란 말이에요. 너가 여기에 네 주소지와 네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앞으로 이걸로 계속 구매를 하면 그 대가로 리워드로 할인 쿠폰을 줄게. 그냥 구매하지 말고 로그인을 해서 구매해. 라고 하는 걸 유도를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이데이터의 초기 모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 마이데이터,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이미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이제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죠. 사실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는 원유이자 쌀로 비유가 되는데요. 이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이제 각종 거래 정보나 신용 정보는 과거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보안이라든지 혹은 활용도를 높이는데 그 활용도를 높이는 만큼 책임을 져라. 이게 혹시 유출이 되거나 뭔가 해킹을 당했을 때 그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묻겠다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마이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이데이터를 이제 좀 공식화하는 그 이유가 두 번째 목적은 데이터의 가치 상승에 있습니다. 이제 요즘 기업들이 화소연을 하고 있는 게요. 데이터를 많이 쓰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등은 이미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범용 기술이. 근데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예. 예. 아니면 우리 산업과 다른 산업이 정말로 융복합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축적해온 데이터 외에 다른 산업 영역의 데이터는 볼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정말 굴지의 기업조차도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마이데이터 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 영역 혹은 다른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 표준화된 플랫폼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하고는 제 예측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저는 오히려 기업들이 데이터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채널을 이미 확보했고 아니면 축적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그 뭔가 그 밸류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제발 이걸 우리가 뭔가 부가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마이데이터 산업은 그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데이터를 지금까지 잘 모아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가치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좀 전에 말씀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내가 그 영역에 해당 비즈니스 영역 해당 산업 영역에 수직적으로 축적한 그러니까 해당 산업 영역의 테두리 안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네. 그 다음에 가로축 혁명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타 산업 영역 이종 산업 영역의 데이터를 결합시켰을 때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기존에 잘하고 있는 영역과 다른 기업의 영역, 다른 산업의 영역과의 데이터를 합칠 수 있는 것이 이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플랫폼 인허가를 받는 업체는 이런 어떤 특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러면 지금 이종 간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뭐 사례 있을까요? 네, 뭐 금융사 중에 이제 카드사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고객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그렇죠. 영역이 카드 산업 영역인데요. 이제 이미 카드 산업에서는 카드 기업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카드 결제 내역, 결제 업종 정보, 결제 디테일한 정보들, 소비 이력, 소비 패턴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양한 마케팅과 새로운 상품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AI,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드사들이 단 하나 딱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 소비자들의 지출 데이터는 지금까지 쭉 쌓아와서 잘하는 기업들은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출 외의 금융 정보들 예를 들면은 소득 정보, 자산 정보, 뭐 신용 관련 정보 이런 데이터들은 직접 활용 수집을 하거나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정보들은 은행에 있는 정보거나 아니면 금융 투자사, 관공서 혹은 뭐 증권사 이런 본인의 비즈니스 카드사들의 비즈니스 영역 외에 있는 그 금융 정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규제 정책상으로 그 카드사에서 수집한 정보 외에 다른 금융 정보는 카드사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마이데이터 산업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어떻게 플랫폼이 돌아가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마이데이터 산업에 이 카드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참여하는 다른 보험사, 은행, 뭐 다른 금융사들의 데이터들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던 카드의 고객 정보들과 합쳐서 결합을 시켜서 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이거 뭐 예전에 그 현직에 있었을 때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이종 간의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나름대로 저도 성과를 낸 적이 있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는 공공서비스로 여러 동네 조그마한 공원들을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데는 보면 그게 아무도 이용을 안 해요. 설치는 다 해놨는데 근데 어떤 데는 또 약간 사람들이 붐벼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기도 해서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국가의 예산이 투여되는 건데 이걸 좀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다른 섹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주거 문화가 어떻게 어디에서 바뀌어가는지를 한번 전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대표적으로 분석했던 곳이 연남동이었어요. 연남동 가끔 가보셨습니까? 뭐 맛집들이 많죠. 연남동. 아 그렇죠. 혹시 한 7, 8년 전하고 최근 가봤으면 연남동 차이가 확 바뀐 거 아실 텐데. 네, 그렇죠. 예전에는 연남동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 엔트리 레벨에 있는 분들이 단순히 거주하는 그냥 거주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그냥 잠을 자러 가고 생활은 주로 어디서 하냐면 회사 근처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연남동 문화가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있고 막 거기에 낮 시간에도 뭔가 아주 소호라고 해야 되나? 작은 문화예술 컨텐츠와 관련된 회사들이 거기서 그냥 회사 차려서 자기 집이자 회사이자 아니면 오피스텔 바로 밑이 회사고 위가 자기 집인 그런 데가 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시간대별로 뽑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봤더니 연남동 지역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패턴이 바뀌었냐면 아침 9시에 연남동에서 교통카드를 끊고 나갔다가 저녁 한 8, 9시에 연남동으로 다시 교통카드가 인하는 그 비율이 한 7, 8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연남동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러 어디 안 나간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래서 확인한 게 뭐냐면 신용카드 전표 내역이었어요. 그때 저희 기관이 모 K사하고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휴가 맺어서 거기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만 신용카드 고지서를 받는 고객들 중에서 고지서가 연남동으로 들어가는 고객들이 낮 시간에 신용카드 쓰는 게 7, 8년 전에는 낮 시간엔 연남동 밖에 뭐 테헤란로나 여의도나 종로에서 썼었는데 이제 와서는 봤더니 연남동에서 그대로 낮 시간에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남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 시간에도 바깥에 안 가네. 또 하나의 확증적 증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기관하고 제휴는 안 돼 있었지만 KT의 도움을 받아서 당연히 개인정보 다 없애고 혹시 연남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낮 시간에도 트래픽이 연남동에서 발생하는지 바깥에서 하는지 좀 알려줄 수가 있나 했더니 거기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종합을 해봤더니 그때는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거주민들이 낮 시간에도 체류하느냐 이것만 보려고 했던 건데 실제 연남동의 문화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연남동 같은 곳에서는 소규모 공원을 거기다 조성하는 게 괜찮겠다. 왜? 낮 시간에도 그 공원 벤치에서 잠시 앉아가지고 테이크아웃 커피 마셔도 되고 아니면 낮 시간에 그 벤치프레스에서 운동 좀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게 가동률이 높아지겠다 생각해서 이제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종 간의 데이터를 섞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했었을 때 점포를 어디다 열지 신제품을 누구에게 먼저 노출시킬지 아니면 그 다음 점포들은 어디다 열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이거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가로축으로 데이터들을 자꾸 이종해서 우리가 더 확보하고 그러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말씀 주신 뭐 재미난 사례죠. 부동산 정보와 네. 금융 정보, 그다음에 개인의 일상의 어떤 뭐 대중교통 이용 정보라든지 이걸 합쳐버리면은 네. 그 지역에 있는 거주자가 어떠한 자산 상태가 펼쳐질지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사실 근데 이런 정보는 요즘 검찰이 주로 조사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친한 대학 동기 중에 검사 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조사할 때 그거 어떻게 조사해? 했더니 이 친구가 요즘은 너무 쉽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딱 두 개면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이 다 조사된대요. 하나는 신용카드, 두 번째는 전화. 누구한테 걸었고 어디에 통화를 했고 이것만 있으면 그냥 모든 일상이 더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옛날보다 수사하기 쉬워졌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라는 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허들을 낮춰주는 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쩌다가 정말 나의 개인정보가 샅샅이 털려가지고 뭐 일반인들에게 오픈됐다. 야 이것도 걱정도 되긴 되는데. 네. 지금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어떤 행보는 아니고요. 예, 그 유럽부터 시작된 쭉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지금 흘러 내려오는 과정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들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 마이데이터 인허가 사업자에게 허가를 줄 때 그런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혹은
뭐 뒤에 말씀드린 가명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 서버에 구축하는 인프라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검증이 통과된 업체에게만 인허가권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 정보가 안세에 나가게끔 해주는 뭐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 법 제도부터 정비를 한 거죠. 예, 지금 네. 잠깐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장표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이데이터 시대가 올해 이제 8월에 개막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마이데이터 그 플랫폼 인허가 사업자에 대한 접수를 8월 5일에 받았고요. 지난 8월 5일에 받았고. 그러면 저 네. 인허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허가를 취득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주 선도적으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네요. 맞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법 제도를 들여다보면은 지난 수년간 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만 딱 보면은 요 세 가지 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요 장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넘쳐나는 데이터 관련법 개정과 지원 정책. 그만큼 데이터 관련 비즈니스의 어떤 생태계가 열릴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진 원년이 바로 올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큰 빅 이벤트였죠.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네. 데이터 3법 통과. 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네,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게 하겠다. 라는 건데 이제 가명 정보라는 것이 뭐 조금 확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정보에는 개인 정보가 있고 익명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모든 풀 인포메이션, 개인에 관한 풀 인포메이션을 포함한 것이 개인 정보고요. 익명 정보는 아무리 들춰내도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정보가 익명 정보입니다. 가명 정보는 그 중간에 있는 정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기술적인 보안 절차를 거쳐서 이 개인이 누군지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게끔 기술적으로 커버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 김땡땡 35세 뭐 강남 거주 뭐 자산 상태는 어떻고 어떻고 해서 뭐 요 김땡땡 이름만 딱 갖다 붙이면은 개인 정보가 되는데 그 이름 땡땡 처리한 거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보안을 구축해서 그 프라이버시 침해나 혹은 해킹의 소지는 없이 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가명 정보 상태라고 하거든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아까 우려하셨던 게 요게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그래서 그 정부 이제 당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가명 정보를 개개인의 기업들에게 가명 정보 기술적 처리를 맡기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고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전문 기관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연구소라든지 뭐 일부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우리 개개인의 정보들 중에서 결국 개인이 누군지는 모르게 하면서 그 개인들의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은 알 수 있는 여러 다른 정보들은 포함시켜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누군지 지우는 그 가명 정보도 만드는 회사가 이번에 인허가가 나오는 거겠네요. 네, 현재 발표되기로는 약 6개 업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표가 아직 되지 그냥 정해지진 않았죠. 네, 아직 그렇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표준 프로토콜을 만드는 작업을 어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좀 관련 후보 그 기관들, 그러니까 주로 공공기관들이 절반 정도 되고요. 민간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을 해서 해커의 어떤 침해나 혹은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없게끔 완벽하게 처리를 해준 데이터 처리를 해준 업체죠. 이 업체들을 전문 그 기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만 이 처리를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 우리 PCS 세대시죠? 그 시티폰 세대세요? 어릴 때 있었어요. 네, 예. 예전에 우리가 이동통신 사업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동통신 사업자를 몇몇 그 기업들에게 내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노른자위가 됐던 업종에 대한 인허가를 국가에서 먼저 선별해서 준 거잖아요. 가명 정보 역시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각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다 데이터 기반인데 그러면 이런 가명 정보를 처리 가공을 할 수 있는 회사를 6개만 먼저 인허가를 준다라는 건 그 회사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 가명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득할 수 있는 기존 업체가
업종이 뭐예요? 금융회사인 거예요? 아니면 안랩 같은 보안회사인 거예요? 아니면 그 NC소프트나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카카오 같은 그런 회사들인 거예요? 네, 일단 그 전문 기관을 선정을 해서 가명 정보 처리를 전담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그 기관은 아직 선정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근데 지금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기관이 뭐냐면은 주로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연구와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BC카드도 민간 업체 중에 유일하게 하나로 지금 후보군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아직 이건 선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뭐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 기관을 둬서 가명 정보를 처리하겠다. 이게 하나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는 안전성 있게 공공기관에서 그 처리하는 한 시스템을 돌려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BC카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도 BC카드가 KT 건가요? 하여튼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민간에게 저러한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가공할지 심사해서 민간에게 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명 정보 관련해서 조금 그거 먼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특히 뭐 좀 크게 보면 데이터 관련 정책들이 지난 뭐 한 4, 5년간 워낙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년간 보완을 거쳤어요. 사실 관심 있으신 뭐 박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 가명 정보와 관련해서도 2016년에 사실 입법 예고가 처음 됐었거든요. 꽤 됐네요. 예, 거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 뭐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사실 딱 두 가지로 이 입법 예고만 되고 실제로 입법 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게 첫 번째라서 그래서 정말 업계 실무자들, 전문가들한테는 상당히 태클을 받았죠. 이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를 정확하게 이걸 가이드라인 제시를 못하면 이거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권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최근보다도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이제 보안이나 해커 이런 쪽에 우려가 많은 이제 4, 5년 전이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지던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인권이 등의 반발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 이 부분에서 이 2016년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입법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2년 전입니다. 2018년에는 규제혁신5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통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해서 정비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또 태클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강론에서 조율해야 될 내용들이 많았어요. 가명정보, 익명정보 정의는 됐는데 구분은 됐는데 활용 범위라든지 혹은 이걸 어디서 감독을 하고 관할을 할 것이냐 이런 기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갑론을박들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나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2020년 1월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2020년 3월에 정말로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이제 이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강화 대책이 올해 3월에 발표됐는데요.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방금 박 교수님 우려하신 마이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정말로 이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둬야 한다 이렇게 좀 달아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CISO 이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유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책임지고 관할할 수 있는 민간 기구 안에도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와 같은 방식이죠. 이제 먼저 하게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러니까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15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책임을 명명해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리적 보안 대책인데요. 이제 보통 금융권에는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이제 망분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도 망분리를 철저히 지켜라. 마이데이터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게 별도의 망을 물리적 망을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가 돌아가게끔 해라. 그럼 이제 해킹 어떤 우려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이 지난 정책들입니다. 이 좀 그것도 좀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네.
가명 정보로 이미 개인에 대한 내용을 섀도우 시켰는데 굳이 망을 내부와 외부까지 구분시키도록 하는 거는 이 사업을 육성할 때 이게 그렇게 하면 이게 코스트가 또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금력을 확보한 기존 기업들만 유리하고 촉망받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엔지니어들이 나 저거 한번 해볼래라고 뛰어들 때는 저건 오히려 허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확한 말씀인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워낙 이 금융 정보가 포함된 마이데이터 네. 산업이다 보니까 민감하죠. 그러니까 뭐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은 오히려. 산업 자체가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비용적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 좀 더 그 어떤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철저한 어떤 기술적 보안을 어떤 담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박 교수님의 우려대로 실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권을 지난 5월에 이제 그 사전 선호도 조사를 받았는데 약 110여 개 업체가 우리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 예. 그 110여 개 업체는 가명 정보 그거 말고 마이데이터 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그 인허가권, 마이데이터 사업 인허가권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우리가 운영하겠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하겠다라고 사전 선호 조사를 116개 업체가 신청 얘기를 했는데 금융위가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실제로 8월 5일에 접수를 받아 마감을 했더니 네. 실제로는 60여 개 정도 업체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60여 개 업체들은 이름이 오픈됐나요? 오픈 안 됐습니다. 아. 이름이 오픈 안 됐. 제가 그냥 이제 개수로 암암리로 듣기로는 그 금융 업체들이 한 절반 정도. 절반. 그러니까 빅테크나 핀테크, 정확하게 말하면 테크핀 업체들이죠. 그쪽 업체들이 절반. 그래서 뭐 금융권에서는 주로 뭐 카드사나 혹은 은행권 은행 업체들이 이제 하나의 금융 지주사 내에도 두세 개 업체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빅테크 업체들은 우리 소위 아는 뭐 네이버, 카카오 등의 또 계열사들도 네. 아마 신청을 했을 것으로 네. 제가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예. 그리고 뭐 소규모의 테크핀 업체들도 아마 일부 있을 것으로. 그래서 60여 개 업체가 그 신청서를 냈는데 그 중에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약 20개에서 40개 정도 업체를 조금 선별해가지고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첫 번째 인허가권 사업자로 선정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내년 초까지? 네, 그게 아마 이제 방금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그 기술적인 보안 부분, 뭐 망분리 뭐 이런 비용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담이 되는 작은 업체들이 이런 것도 좀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마이데이터 산업 자체가 이제 당국에서는 이거를 키우려고 하는 입장이지 소수의 업체들에게 독과점을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40여 개 혹은 20여 개 업체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내후년도에 추가적으로 또.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업체들은 아마 그 추가적인 기회를 노리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네. 네, 이제 대충 이 왜 김 박사님이 저한테 사석에서도 계속 2020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다.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산업 전반에 중요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우리 쪽 섹터에선 중요한 이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제 대충 감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국가에선 안심하게 쓸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개인 정보를 약간 가공해서 익명화하거나 가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1년의 절차를 지금 거쳐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 1년의 절차로 마지막으로 이 인허가를 득하는 회사들에 대한 발표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 질문하고 다음번에 이제 해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각 산업 섹터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말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그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그럼 우리들의 데이터는 그 종류가 뭐뭐인 거예요? 소득, 뭐 세금, 뭐 건강보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건지 뭔지 한번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뭐 일단은 그 당국에서는 생각을 좀 더 한번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이 사실 지금 현재는 금융위가 주도하고 있어서 금융권의 영역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그냥 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부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니즈가 큰 금융업에서 먼저 적용을 해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융업에 해당되는 보험, 은행, 투자, 뭐 증권 이런 업에 특히나 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추후에 단계적으로 공공정보들 예를 들면 에너지 소비 정보라든지 혹은 뭐 주택 정보도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다양한 또 비금융의 유통사들 정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면 하는 족족 그 데이터들이 올라오게끔 생태계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이데이터 도입 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산업의 중심으로 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보험사, 은행, 그 다음에 투자사, 그 다음에 증권사 이런 다양한 금융사들의 정보들이 개인정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본인 개인은 하나인 거죠. 이 개인정보가 제가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플랫폼 A라는 플랫폼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 플랫폼에 그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금융사들의 내 개인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본인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개인의 자기결정권, 정보 네. 자기결정권, 정보 이동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특성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플랫폼에 여러 업체의 내 개인 정보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이건 금융위의 발표 내용인데요. 카드 정보, 계좌 정보, 보험 정보, 투자 정보들이 각 다른 기업임에도 금융사에서 다른 업체임에도 이 정보를 하나의 조각으로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다만 유통사나 공공 영역의 데이터도 합쳐진다면 여기 또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경우에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뭐 에너지 섹터든 유통 섹터든 금융 섹터든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개인의 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여러 자신들의 서비스 비즈니스 영역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왼쪽에 것처럼 마이데이터 내에 그 어떤 사업자가 정보 주체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를 하면은 그 플랫폼 안에 있는 뭐 금융권, 비금융권 업체들의 이 사람의 개인 정보가 그 업체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박사님 덕분에 2020년 하반기에 마이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씩 완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게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에 많은 활용과 변화가 유발될 거잖아요. 그걸 알려주시려면 당연히 해외 소식도 좀 알려주셔야 되고 우리 또 3프로TV는 또 많은 분들이 투자 관련해서 관심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죠. 뭐 종목까지 좀 찍어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네, 뭐 최대한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대한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마이데이터 산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산업적인 변화가 유발되고 또 경제활동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